안녕하세요. 언덕 밑에 하얀 집입니다. 지난 시간엔 트임카라 티셔츠 시접까지 보다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접 마감을 오버록 처리해서 보다 쉽고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서 트임카라 티셔츠 만드는 과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임탄 패턴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아동 90 사이즈 기준 완성 세로폭 9cm에 가로폭 2cm로 접는 선이 있기 때문에 2cm씩 두번더 그려줬어요. 오늘은 여아용으로 작업할 거라 가로 3등분 기준 화면 보이는 그대로 좌측에 절개선 0.3cm 추가로 더 그려줬고요. 남아용은 3등분 기준 우측에 절개선 그려주세요. 자, 사이즈가 늘어날수록 가로폭은 그대로 두고 세로폭만 0.5cm씩 늘려주시면 되고요. 양 옆과 위, 이 부분은 1cm로 시접을 주시고 하단 부분만 3cm로 여유 있게 시접 주시고요. 자, 성인의 경우 완성 세로폭이 13cm에 가로폭은 2.5cm로 여성용인지 남성용인지에 따라 절개선 위치 부분만 여성용은 요 3등분 기준 좌측에 절개선 그려주시고 남성용인 경우 마찬가지로 3등분 기준 우측에 절개선 그려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패턴 그려놔 주시고요. 트임단은 얇은 면집기 준비해서 안감 쪽에 심지를 먼저 붙여주고 난뒤 테두리 잘라주고 패턴 사이즈에 맞게 완성선을 안쪽에 그려주는데 이때는 좀더 정교하게 그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깎아 쓰는 초코펜으로 색번짐 없이 좀더 정교하게 안쪽에 완성선 그려줬고요. 자, 양 옆에 시접을 1cm씩 주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양 옆이 오버록으로 일단 마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더 작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쪽에 0.5cm씩 시접 주고 오버록을 미리 쳐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시는 분에 따라서 0.5cm든 양 옆은 1cm든 시접 주시고 일단 오버록 처리까지 해서 이렇게 트임단은 준비를 해놔 주시고요. 앞판 겉면에 몸판 중심선과 트임단 중심선을 길게 두줄 그려주는데, 트임단 중심선은 트임단 가로 완성폭의 중심. 그러니까 트임단 가로 완성폭이 2cm인 경우에는 그 절반인 1cm. 트임단 가로 완성폭이 2.5cm인 경우에는 그 절반인 1.25cm를 몸판 중심선 기준 화면 보이는 그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우측에, 남성의 경우에는 좌측에 길게 한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몸판 중심선과 트임단 중심선을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시는데, 안쪽에서 돌려보면 몸판 중심선, 트임단 중심선 그려놓고, 트임단 중심선에는 대신에 안감 쪽에는 1cm 폭으로 얇게 심지 작업 같이 해서 붙여서 준비해 놔주세요. 카라감은 두장 모두 전체 심지 작업해 주셔도 되고, 저처럼 한 장만 전체 심지 작업하고 나머지 한 장은 이렇게 위쪽 모서리만 부분 심지 작업해 주셔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두장 모두 전체 심지 하시든 아니면 부분 심지 작업하시든 편하신 대로 작업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재단해 놓은 카라감 두 장을 겉면 길이 폭인 뒤 넥쪽을 제외한 세면 박음질해 주시고요. 위쪽 양옆 모서리 커팅 후 뒤집어서 잘 다려준 뒤 다시 한번 넥쪽을 제외한 세면 상침해 놓고 카라감은 잠시 대기시켜 주세요. 앞판에 트임선 만들어 줄 건데 박음질 시 위치 맞추기 수월하도록 트임단 제일 좌측에 트임 중심선을 위아래로 시접선까지 길게 그려놨어요. 이건 여아용 기준이고요. 남아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여드릴 과정에 모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아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아용 기준 몸판 중심선, 이 중심선과 트임단의 이 중심, 이 부분을 겉면끼리 서로 딱 맞닿게 해주고, 자, 길게 이렇게 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서로 위치 맞추기는 좀 수월하겠죠? 절개 양 옆선 요 0.3cm 폭 되는 요 부분을 이제 박음질을 해줄 건데, 자, 끝부분 박음질할 때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끝선을 살짝 한 1cm 정도 남았을 때 살짝 안쪽으로 사선으로 넣어줄 거예요.
많이 그렇게 가진 않아요. 어차피 여기가 폭이 좁으니까. 그리고 여기 제일 하단 부분은 여기 그림상으로는 뾰족하게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 하단 부분이 완전 뾰족한 게 아니고 딱 한 땀만 갈 거예요. 자, 요거 감안하시고 이제 박음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cm쯤 남았을 때 살짝만 틀어서, 그리고 자, 끝선에서 한 땀 많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살짝 사선, 그리고 다시 일자. 자, 겉면보다는 안감 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박음선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여요. 그래서 정 가운데를 박음질 했던 부분 터지지 않게 커팅 쭉 일자로 해주세요. 자, 끝선에 최대한 가깝게 박음질 터지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다림질 안쪽으로 잘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실 때 이 끝부분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아직 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살 다뤄주세요. 자, 이 부분 시접은 최대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중심 쪽으로,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이 양옆에 시접을 0.5cm만 줬기 때문에 이 접힌 선에서 이 반대쪽에 보여지는 시접이 0.5cm 폭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1cm 시접 주신 분들은 1cm 폭으로 지금 이 접힌 선에서 보여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하실 분들은 1cm만 남겨놓고 시접을 커팅 해주시고 난 다음에 끝선을 오버록 처리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접어서 안쪽으로 좀 더 깔끔하게 마감을 해줄 거라서 끝선에서 1cm만 커팅 해주고, 자,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넣어줄 건데 여기가 시접이 조금 걸리적거릴 수 있어서 안쪽 부분만 살짝 이렇게 커팅 해줄게요. 보일 때는 그대로, 안 보이는 부분만 커팅 해주고 안쪽으로 1cm 그대로 여기 박음질 됐던 위치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서 다림질 해줄게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다시 앞쪽으로 돌려서, 트임단 이 하단 부분이 고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칼아 달면서 이 부분 터질 수 있으니까 미리 터지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해주고, 몸판 앞뒤판 겉면끼리 폭에서 양쪽 어깨선 박음질로 오버록 해주세요. 양쪽 어깨선 연결 후 겉면 쪽으로 돌려서 트임단과 함께 넥단에 카라를 달아줄 거예요. 카라 앞부분이 달릴 위치는 몸판의 중심이자 트임단의 중심. 그러니까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임단 요 부분의 중심 2cm에 1cm 되는 부분,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2cm 되는 폭에 1cm 되는 부분을 겉면에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해놓고 난 후에 자, 카라를 갖고 와서 겉카라 부분, 바로 보여지는 겉카라 부분을 몸판 위에 그대로 보여지게 두세요. 그리고 임시 고정을 해주는데 자, 이 중심점에 그대로 앞쪽 위치 맞춰놓고 시침핀 임시 고정. 자, 그리고 시접을 펴준 상태에서 여기 접힌 선 있죠? 접힌 선을 그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겉면끼리 서로 맞닿게 해주세요. 접힌 선 위치 잘 확인해서 다시 한번 시침핀 임시 고정.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그대로 한 바퀴 나중에 둘러질 거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자, 중심점 표시해 놓은 부분에 카라 끝부분 대주고 시침핀 임시 고정.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접단 그대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제가 이전에 지금 이 과정을 찍다가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미리 지금 여기가
커팅이 돼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못 본 눈 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가려질 부분이라 그냥 그대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임시 고정을 해놓고 양쪽 어깨선과 뒷중심 카라 임시 고정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해서 한 바퀴 삥 둘러서 넥단 연결해 줄게요. 자, 넥단에 카라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 커팅 해주시고요. 트임단은 겉면이 보이게 뒤집어 주세요. 자, 카라가 지금 이렇게 해서 달려있는 상태고요. 카라 이 부분 시접을 먼저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여기 카라 시접 정리하실 때는 면테이프 둘러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버룩 처리해서 해주시면 좀 더 간단하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면테이프 처리해 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기는 해요. 면테이프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대신에 오늘은 오버룩 처리하지 않고 요 앞쪽, 저는 지금 이게 올풀림이 거의 많지 않은 원단이라 요 끝선 그대로 그냥 박음질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과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겉쪽에 요 시접 하나만 남겨두고 요 안쪽에 달려있는 얘네 시접들은 한 0.5cm 절반 정도만 잘라낼게요. 자, 요쪽에 지금 시접은 트임단은 살짝 위로 든 상태로 해서 여기 시접만 잡아주고, 자, 위치는 대략 그 요 선에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시접 끝선에 노르발 우측의 안쪽이 맞닿게 해서 한 바퀴 삥 둘러줄게요. 여기 몸판 쪽은 최대한 오른쪽으로 빼주시고, 자, 반대쪽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트임단 한쪽을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여기 빼주세요. 박음질하기 조금 수월하도록. 트임단 상침 해줄 건데, 트임단 하단 부분은 미리 재봉 가이드선을 그려놨어요. 재봉 가이드선은, 자, 안감 쪽으로 돌려보면 요 시접 끝선들 위치에 맞춰서 시침핀을 이렇게 꽂아놓고, 자, 겉면 쪽으로 다시 돌려주면 이 끝선의 위치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표가 나죠? 그러면 요 위치에 맞춰서 아래쪽 부분부터 시침핀보다 한 2mm 정도 위쪽에 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 옆선은 요 트임선 위치에 맞춰서 한 줄 균형 맞춰서, 그리고 옆선도 마찬가지 균형 맞춰서 해주되 여기는 폭이 2cm 폭으로 해서 이제 여기 한 줄 그어주고, 이 위쪽 같은 경우에도 요 트임선 지에 선을 그어주시고 네모박스 이렇게 그어주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제 영상 보고 트임 카라 티셔츠 만드신 분들 것도 봤는데, 간혹 보면은 요 하단 부분을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상침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왕이면 요 네모박스를 상침을 하는 이유가, 트임단 하단 부분 이제 고정하는 용도도 있지만, 특히 요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가입밥 줬던 부분 있죠. 끝선. 그 부분을 좀 더 튼튼하게 박아주는 용도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렇게 작게 하기보단 요 끝선, 여기 선 딱 맞춰서 조금 균형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위치 잡아서 가이드선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재봉을 할 때에는 재봉 위치를 여기서 시작해서 쭉쭉쭉 위로 쭉 올라갈 거예요. 자, 시작. 요렇게요. 자, 이제 빼놓고. 자, 네모박스 안쪽 부분 그리고 옆선
마감지를 댔고요. 자, 오버록만으로 마감해도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지 않죠? 오픈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침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여기 단추가 달리면서 고정이 되긴 하니까 이 부분이 굳이 상침 없는 게 좀 더 깔끔해서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이거는 편하신 대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단추 달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트임 카라 티셔츠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